우리나라의 국군은 국민과 정의의 편에 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군사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육군 제5군단에서는 안전시범훈련을 실시하고 불의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, 즉 장난삼아 가지고 놀던 권총에서 실탄이 발사되어 전우를 사살하게 된다든가, 내가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사용하던 수류탄의 폭발로 피해를 입는다든가, 그 밖에 자동차 운전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여러 가지 경우를 시범하고 그 예방책을 훈련해서 휘하 각 장병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.